주목! 주목! 여러분, 드디어 8월 28일이래요! 네? 아직도 모르셨다고요? 8월 28일은 동물보건사 정책이 시행되는 날이라고요!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업종의 인기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을 간호하거나 진료 보조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물보건사 정책이 있기 전에는 동물 간호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 보조 인력으로 채용된 사람이 해당 업무를 맡아왔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9년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동물의 간호나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첫 번째, 전문대 이상의 동물간호학과 또는 관련학과 졸업생. 두 번째, 평생교육기관에서 동물간호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간호 업무 1년 이상의 경력자. 세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간호 관련 면허 혹은 자격증 소유자가 해당됩니다. 동물보건사 정책이 도입되면서 사랑스러운 우리 반려동물들도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기다니 동물병원 가서도 불안한 마음이 줄어들겠죠? 새로운 정책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네요.